저기가 그거예요? 아, 박사. 와, 이거 뭐요? 취미가 아닌데요? 그게 분양이 지금 예약돼 있어가지고. 딱 1평집처럼 생겼네. 생활이 익숙하네. 너무 귀엽다. 한 2주까지는 여기 흰눈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백봉이 오고 있어. 백봉이 오고 있어. 그 다음 거는 뭐예요? 저 뒤에 저 제가 부동은 청계. 아, 지금 청계. 파란색 알라는. 백봉 오골계는 원래 다리에 털이 있는 거예요? 백봉 오골계는 오골계에다가 오골계인데 백봉이라고 해가지고 이 털이 하얀색이에요. 오골계야, 오골계인데 걔네는 장기까지 다 검정색이야. 안에도 어, 다 완전 시꺼매, 완전 시꺼매. 그리고 다리가 바다를 6개야 돼. 오골계가 6개고 다리에 그게 털이 있어야 되고. 근데 얘네는 이제 백색인 거지, 색이. 청계는 얼마나 해요? 지금 얘네들 병아리는 3,000원씩. 그런데 이제 일주일씩 주당 1,000원씩 올라가. 그러니까 뭐 이제 3주차 된 거다 그러면 6,000원, 4주차 된 거다 하면 7,000원. 먹는 거 파는 거는 그냥 싸게 600원씩 내놓고 동난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1,000원씩 가져가시고. 옛날에 많이 사줬어. 진짜 청계는 지금 그렇구나. 1,500원 정도 하는데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싸게 600원씩 그냥. 그리고 이제 동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1,000원씩 팔고. 뭐 청난 식용으로 많이 쓴다며. 그거 그냥 어디 TV에 나왔다던데? 그래서 청난 날로 드시더라고. 날로요? 콜레스테롤이 없어가지고. 날로 먹어야 영양소를 다 먹는데. 아. 이렇게 방사를 해야지 그 가독히 무는 그 분변 같은 게 묻으니까 생으로 먹으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방사돼. 하루에 30개 정도 나와. 30개에서 40개 나오는데 얘네 이틀에 한번 낳잖아. 네. 근데 거기에 반절은 빠꾸 맞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식용, 이제 나 같은 경우는 판매하다 보니까 제품 질을 최우선시 할 수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이제 내가 먹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성분의 차이는 없는데, 그러니까 좀 이쁜 거, 깨끗한 것만 내보내고 나머지는 그냥 다 집에서 먹고, 아니면 이제 모아가지고 부화기에 부화 돌려서 병아리 까고. 아니 내가 닭을 왜 10마리 사각했냐면 소를 잡으려고 했거든. 이거 풀안 나는 거 봐, 근데 이거. 얘네들이 대처는 장난이야. 아, 닭을 여기다 키우면 풀이 안 나요? 풀 없어. 지금 이게 풀이 없잖아.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뭔데? 여기도 닭 있잖아요. 여기 닭 있잖아요. 여기서 아니, 사는 거야. 매일 나가진 않으니까. 내가 여기 있을 때는 내놓는데, 여기까지만 방사장이거든. 야, 찍어, 찍어, 찍어. 뭐야? 이게 청나. 오호. 손 만져봐도 돼요? 떳떳해. 딱 손바닥만 하네. 귀엽다. 일반 남보다는 작아. 근데 왜 이렇게 깨끗해요? 얘가 상태가?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계속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풀었으면 이렇게 깨끗해야. 네. 그러니까 원래는 들어오면 이거 소독약으로 다 닦아내야 되거든. 근데 그러니까요. 세척 안한 거죠, 이거? 세척 안한거 그냥 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만, 그러니까 이런 것만 나는 지금 판매가 나가고, 여기서 뭐가 좀 묻으면, 네. 그러니까 면으로 닦아서 안 하면 일단 뭐다 보류 나가든. 그러니까 이게 한 달이면 한 900개 나온단 말이야,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건한 450개밖에 안 되는 거지. 상태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이거는 근데 일단은 얘네가 건강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안 건강하면은 얘네 똥꼬가 더럽잖아. 그러다 보니면 이게 변이 묻거든. 얘네들 그럼 지금 똥꼬 보면은 다 깨끗하거든. 그리고 일단 여기 지금 건조하고,
저 습이 너무 많지도 않고 네. 적당하게 계속 이것도 계속 환기시켜주고 이거 똥 치워주고 다시 깔아주고 그걸 해야 되니까 아 이게 평수가 작아서 그게 가능하구나 평수가 작 근데 이게 대량 사육에서는 안 맞지 그죠 노동력이 안 되지 그죠 대량 사육에서는 이제 그냥 케이지 사육이 제일 한 파스 끝나면 이제 그래. 갔다가 아. 싹 이렇게 밀어버리고 청소하고 다시 한 파스 키우고 그러는데 여긴 그게 되는구나 닭 같은 거는 그냥 자율배식? 아니 원래 하루에 세 번씩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챙겨줘야지 물 같은 경우도 하루에 세 번 사람들이 이제 좀 불편하니까 네 리플 쓴단 말이야 네 호스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네. 이렇게 쪼아먹는 거잖아 네, 네. 그거 쓰면은 편하긴 한데 이게 고인물이라서 리플도 문제고 그 통 안에도 세척해야 되고 그 고창 장어도 그 통에다 포르말린 써가지고 그거 세척해가지고 지금 말썽낸 거잖아 근데 나는 귀찮긴 하지 근데 얘네들 약을 안 써야 되니까 이런 거라도 깨끗하게 먹이면 좀 덜 아픈 것 같아. 확실히.